매출을 올리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거는 요금 인상입니다. 애견 미용도 엄연한 기술직이기 때문에 실력이 좋다면 그 실력에 맞는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실력을 더 늘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중이고 좀 저 스스로에게 떳떳할 만큼 실력이 늘었다고 생각될 때마다 요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. 물론 물가나 인건비 상승도 이유가 되겠지만 좀 가장 중요한 건 내 실력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야 매출도 오르고 애견 미용사로서 나의 가치도 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매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다들 부담스러우실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올리기 전에 이 샵은 요금을 더 받아도 된다라는 인식을 미리 심어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가격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샵을 믿고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끔 미리 만들어 놓고 인상을 하는 게 우선 중요하고, 만약에 부정적인 의견이나 왜 이렇게 자주 올리냐, 이렇게 비싸냐 하실 경우에는 내가 제공하는 가치가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를 좀 당당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단순히 털만 깎는 게 아니라 강아지의 컨디션이나 뭐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다 케어를 하고, 눈으로 보이는 건강 상태도 다 체크를 하고, 또 사진도 보내드리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좀 자신감 있게 친절하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1자 다이예요. 아, 네. 궁금하실까봐. 네, 진짜. 네, 우와, 감사합니다. 하이엔드 올인원 가위 8인치. 협찬이지만 정말 툭 까놓고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이 가격에 이 퀄리티는 찾아보기가 힘들다. 그리고 나처럼 장비빨이 필수인 애견 미용사들은 200% 만족할 것 같다. 어떻게 잘라도 잘 나온다. 일단 제가 흑조 가위는 처음 써봤었는데요. 일부러 이제 비숑 아이들한테 쓰려고 좀 인치 큰 거를 이제 사용했는데 절삭력이나 개폐감이 우선 너무 좋아서 푸들이나 뭐 말티즈 이런 직모 아이들이나 다른 파상모 아이들한테도 너무 잘 쓰고 있고요. 그리고 너무 가볍지도 않고 너무 무겁지도 않아서 딱 적당한 무게감이어서 진짜 자주 쓰고 있어요. 지금 제가 한 3달 정도 쓴 것 같은데 부드러움이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솔직히 그 정도 퀄리티면 조금 더 비싸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. 가격 대비 네, 진짜 성능이 너무 좋아서 다른 가위들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.